오늘은요, 요거 뉴욕식 핫도그, 오뚜기 빠게토입니다. 이거 마트 갔더니 또 이거 3개 묶어서 싸게 팔아길래 샀고요. 제가 장을 못 봐가지고 이걸로.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짜잔. 위에 이거 칠리 소스인가 뭔가 있는데 맛있어요.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방송 안할때 먹어봤는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한 끼씩 따로 충분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뭐 그냥 냉동인데 그냥 전자레인지 한번 돌면 되니까. 이게 아마 하나에 3분 30초인가? 들렸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 밥 해먹기 귀찮을 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냉동 핫도그, 아니 냉동 햄버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뭐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요즘 음식이 워낙 비싸니까. 그죠? 삼각김밥? 아우 좋죠. 삼각김밥은 그 뭐야? 냉동 있나? 모르겠네. 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냉동. 삼각김밥은 냉동 있는지 모르겠네요. 냉동 있나? 밥으로 된 거는 거의 없지 않나? 아, 그래요? 나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밥버거의 원조 아니에요? 삼각김밥. 요즘 이제 밥버거가 거의 사라져가지고. 밥버거도 맛있는데. 왜 이제 칠리 소스인가 봐요. 내가 먹기에는 좀그 뭐야 그냥 좀 매운 토마토 소스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벌써 금요일이네. 이번 주는 정말 빨리 왔네. 또 예, 또 하나 더 예. 맛있네. 아, 근데 큰일 났네요. 벌써부터 더워요. 이거. 방이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열기가. 트럭 잡고. 빠졌네.
예? 아, 저렴하죠. 장을 보면은 냉동 음식부터 해서 그냥 뭐 국수면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 하여튼 뭐 잡채면, 뭐 마요네즈 그런 식재료들이 오뚜기가 제일 싸요. 거의 바게토가 라면도 오뚜기가 제일 싸지 않나? 하여튼 대기업 브랜드 중에서는 예, 오뚜기가 저렴합니다. 아, 혼혈 아닙니다. 혼혈 아니고. 혼혈 같이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에 8,000 아닌데? 3개 아니야? 3개? 3개 묶음으로 팔던데? 마트에서? 이거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샀는데? 마트에서? 이게 하나에 8,000원 아닐 거예요. 설마 이거 하나에 8,000일까? 아, 여기 한국입니다. 서울. 이거 하나에 8,000원이 아마 3개 묶어서 8,000원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8,000원이라면. 도사대로님이 아 유튜브 먹방 맞습니다. 지금 그 동시송출 중이에요. 그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뭐 카카오 TV 플렉스까지 예. 동시송출 중. 아, 네. 장을 못 봤어요. 장을 원래 장을 봐서 요리 먹방을 주로 하는데. 장을 못 봐가지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근데 대루님 어떻게 저제 방송에 들어오셨는지 보통 그 플렉스 쪽은 역행 분들 많이 보던데 역행 분들이 너무 화끈해서 아 그죠 3개 묶음일 거예요. 하나에 8,000원 아니겠지. 아마 근데 내가 샀을 때가 그 8,000원 더 저렴했을 거예요. 아마 세 개를 하면서 이제 할인할 때 샀거든요. 그래갖고 더 쌌을 거예요. 맛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맛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뚜기에서는 한 번도 협찬이 안 들어오네. 내가 이렇게 홍보해줬는데. 다른 데는 막
제 먹방 영상 보고 아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오뚜기는 한 번을 오뚜기랑 호식이 말한 번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 한번 아니야. 그 다른 뭐 나랑 비교하는 건좀 잘못됐지만 그 뭐지? 잠시만요. 어디야? 잠깐만요. 아, 이 소리가 특이했다. 특이했다. 아, 오뚜기도 되게 많네. 잘못,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야, 말을 이어가려면 확실히 확인해야 돼. 아니야. 심지어 농심에서도 그랬어요. 농심에서도 예전에 제가 뭐지? 농심 뭐 먹었는데? 하여튼 농심 뭐 먹었거든요. 먹방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영상을 보고. 그때가 아마 내가 농심에서 뭐 라면이 뭐 들어가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그 영상 보고 메일 왔어요. 자기네 마케팅 팀인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뭐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제품인데 그거 보내주겠다. 아 감사하다고. 뭐 대행사 뭐 이런 데상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매일 봤어요. 너무 영상 감사하다고 합니다. 오뚜기도 좀한 번쯤은 그럴 때가 된것 같은데. 한번안 해. 오뚜기랑 호식이 특히. 호식이도 내가 치킨은 먹었다면 호식이었는데 항상 그죠? 근데 호식이는 한 번을 야. 많이 다 올랐어요, 지금. 손실기뿐만이 아니라 다 올랐어. 그나마 좀 옛날 치킨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치킨이 아니고 통닭, 시장 통닭 뭐 그런 거죠. 튀김어택이 안 했고 좀 닭도 좀 작은 거. 두 마리 얼마 막 이렇게 파는 것처럼 그런 거가 이제 좀 옛날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 맛있죠. 맛있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다 올랐다. 이러면 이제 배달비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었는데 배달원이 얼마 안 받아요. 진짜로 뭐 3,500원, 4,000원 그 정도 받나? 배달원은 얼마 안 받아.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콧물 같은 게 같이 나가지고. 예. 하여튼 이제 먹방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